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떨고 있는지 박수해 주셔서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이 정가군에 제가 처음 왔었던 것은 아마 1987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논술 시험 보러 와가지고, 논술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정가군에 들려서 부처님께 힘좀 주시라고, 부처님 백좀 얻자고 했었는데요. 그때 아보고, 그 뒤로도 계속 학교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아침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그 참석했던 곳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게 되다니, 정말 제 스스로가 놀래요. 네,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반 불자님들이 이 정가곤 안에 있으신 것을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뭐몇년 동안, 뭐그 후에도, 87년도에서 4학년 졸업하는 동안 아침에 우리 참석했고, 그 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이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원장 스님 굉장히 많이 열심히 따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오늘은요, 여러분들 너무 저한테 집중하시니까 제가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어요. 마이크도 두 개나 되고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어묵합니다. 참, 여러분 불교 음악 이제 좀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가요, 불교 음악에 대해서 조금 할 건데, 한 시간 동안 불교 음악을 하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요, 제가 한국음악과에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강의를, 불교음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년 과정이에요. 1학기, 2학기 나눠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어제, 그제 밤까지도 제가 망설였던 것 같아요. 무슨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하면은 보살님도 조금 어렵다 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악학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연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참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한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불교 음악을 사실 보살님들, 불자님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신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이 추운 날 여기 계시잖아요. 이거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보다 또 많이 인생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불교를 저보다 더 많이 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를 할 텐데, 불교 음악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영산회상. 좋습니다. 저이 대답을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뭐저 사찰이라든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은 것이 영산회상. 그게 바로 범패하는 장면. 스님들께서 큰 의식에서 사용하는 범패를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것이 불교 음악.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힌트. 방금 전에 여러분 하셨어요. 참 많이 하셨어요. 네, 참불가로 대표되는 거. 아까 3개 하셨잖아요. 그 음악 아닌가요? 아, 그냥 그 연보리고 그냥 이책 읽는 소리였었나요? 아니죠. 참불가였어요. 3개도 했었고요. 여러분, 참불가. 또 참불가면 또 제가 감회가 새로운데요. 조화 교수님. 보시게 되면 조화 교수님이 작사를 하셨는데, 해인사 스님이셨어요. 그 참불가라는 것이 몇년 되셨는지 아세요? 방금 전에 들은 참불가요, 역사가요, 100년이 넘어요. 100년 동안 불려져 왔었어요. 이게 바로 불교 음악. 여러분이 아는 불교 음악. 그러니까 다 아시고 계시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저는요, 그걸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저는 불교 음악 생각하면요, 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리틀 부다. 보신 분? 역시 불자님들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거의 안 보셨어요? 그 장면 혹시 떠올리시는, 보신 분들 한번 떠올리세요.
어떤 거냐면 저는 불교 음악가에서 여기 보게 되면 불교 음악 그것은 깨치매 소리 그랬는데 제가 왜 불교 음악 깨치매 소리라고 했는 것이 이 영화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 느꼈거든요.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 영화를 모르신 분에서 잠깐 이 영화의 줄거리를 얘기를 할게요. 줄거리는 뭐냐면은 그 죄송합니다. 감독은요 이탈리아인인데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지 감독이라고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는 아마 이 감독이 했던 작품들 여러분이 아실 게 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아, 끄덕끄덕하시네 우리 보살님, 그죠?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 황제. 아, 이제 조금 40대 정도면 마지막 황제 대단했었죠. 중국의 마지막 황제를 주제했던 거. 그리고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 이 감독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에서 마지막으로 1994년에 리틀 부다라고 하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간단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 티베트의 환생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기네요. 이게 도제라마라고 하는 노스님이 이제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린 아이의 몸으로 환생하였다고 해서 그 후보자를 찾아서 전 세계로 이제 나섭니다. 근데 누가 이 도제라마의 몸으로 환생하였는지, 네, 보살님 감사합니다. 환생하였는지, 그래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찾는다는 이야기로 전개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어린 아이로 탄생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부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알려주죠. 부처님은 생애를 갖다가 쭉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대 내용인데 거기에서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어떤 거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바로 얻기 전의 장면입니다. 얻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행을 하셨죠. 망상은 그 뼈밖에 안 보이는 그 몸을 하시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정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낱말을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요 그 내란자라 강이 금빛처럼 막 출렁거리면서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데 누가 지나가죠? 이렇게 돛단배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노젓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스승과 제자가 연주 어떤 현악기였어요. 인도의 한 악기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사랑기 아니면 비나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강가를 쭉 유유하게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이 연주하고 있는 제자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힌트가 여기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데요. 연주를 할 때 실을 너무 잡아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연주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그 강바람 통해서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고 계도 부처님 들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오시죠. 고행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 앙상한 몸으로 내란자라 강으로 그 말이 흘렀던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몸을 씻으시고 마지막 이제 깨달음을 마지막 정진에 명상에 잠기시게 되죠. 그때 나오는 게 소리였었어요. 그 말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연주가 되죠. 소리가 나지 않다. 이거는 우리 많이 듣고 있죠. 어디에서 공부할 때 들어요. 중도사상 얘기할 때 하는 거거든요. 양극
너무 치우치는 건 지나치는 건 좋지 않다. 이거죠. 이걸 적절하는 것 같다. 소리. 그것도 악기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 듣고 그래서 내려오신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진리의 소리니까 진리로 향하게 했던 소리니까 깨침의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깨침의 소리라고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럼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잡아당기면 끊어질 거 진짜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혹시 현악기 요즘에 공부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현악기라 그러면 줄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전통악기로 치면 가야금 거문고 뭐 이런 악기들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좀 주실까요? 가야금 밖에 의자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마이크는 안 나오네요. 마이크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행 연습을 안 했더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행 연습을 안 했더니요. 네, 번거롭습니다. 주최 측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악기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자, 이게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예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인데요. 뭐 아시죠? 몇 줄? 12줄이요. 네. 이거 기러기 모양으로 썼다고 해서 이게 안족이에요. 실을 얹는 안족인데 이게요. 실제적으로 제가 줄을 좀 골라왔는데 이 줄고리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아 진짜 이게 부처님 말씀이시구나. 아니면 그 영화 장면에서 왜이 말을 갖다가 그 깨침으로 가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고행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가게 하는 그 내용이었는가. 제가 재현을 가야금을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하면서 너무너무 느낍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자, 여기 뒤에 이게 받침. 예. 네. 제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소리 나리나요? 마이크 밑에다가 살짝만 대주시겠어요? 이 통 뒤에다가 소리 낼게. 여러분이 아는 곡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는 곡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냥 단순으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듣게 되시죠? 가야금을 저희가 줄고르기를 할 때는요, 조율을 할 때는요, 가장 미세한 음을 조율을 할 때 그러는 요 뒤에 있는 돌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살짝 돌려서 아주 살짝 돌려가면서 조율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제가 가장 많이 쓴 음을 조율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느낌으로요. 제가 아주 좋은 소리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 솔 네 번째 소리를 갖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앞에 분들은 보이겠지만 이게 실이 조금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는 느슨하게 해진 줄로 한번 연주를 똑같이 해볼게요. 어때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이 정도였어요. 근데 조금 더 너무 느슨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야금은 요기를 움직여서 너무하게 풉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게 되거든요. 이게 줄인데요.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조금 풀었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다 싶을 정도 풀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죠.
위에 것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됩니다. 제 말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할까? 아, 열이가 많으시다는 거네요. 표현해 주시고. 아. 제가 이거 핀마이크인 줄 알고요. 마이크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 어디서부터 안 들으셨어요? 자, 여기를 갖다가 아까는 미세하게 풀었었고요. 지금은 밑에 줄을 해갖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나머지 줄에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아주 근데요 사실 너무가 아니라 아주 조금만 해도 소리가 연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맞춰야 되고 다시 잡아당겨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이걸만 안다면 이 이치만 안다면 진짜 부처님 말한다 음악 음악에 이용되는 소리 왜 이 소리를 이용했나 이 악기를 이용했나 그것이 아마 깨침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가 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천연하게 다르죠. 네, 그럼 우선 일단은 요거는 조금 놔두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요. 한 장면을 보고 제가 그 느낌을 그대로 옮겨놓는데 불교음악 그것은 깨침의 소리하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도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리가 조금 얼른 읽어볼까요? 고행과 깨침의 중간 지점에 소리가 있었다. 자료가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요. 6년 고행을 뒤로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향하던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소리는 금빛이었다. 줄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내란자라강 위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말. 그의 야인 밤이 붉게 물들었다. 눈에서는 성광처럼 빛이 났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붓다가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열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불교음악의 이해라는 제목을 달았으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불교음악이란 도대체 학술적으로는 무엇을 불교음악이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음악, 여러분이 아까 말한 거 다 들어있는데요. 불교음악은 불교와 관계 있는 모든 음악을 말합니다. 그렇죠? 불교와 관계 있다 그러면 뭘까요? 불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종교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불교는 뭐예요? 교조, 교리, 교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삼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부처님 교조시죠? 저,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죠. 승단, 우리들이죠. 바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가. 그 세 가지에 관련이 있는 모든 음악들을 갖다가 불교음악이라고 한다. 포괄적이죠.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불교라는 음악이거든요. 불교의 음악이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의식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의식 우리가 하는 새벽 예불부터 하는 거 매일 일일의식 있죠. 그리고 부처님 4대 명절 있죠. 얼마 전에 성도절이었어요. 그때 하는 의식 있죠. 그때 쓰이는 음악들. 음악하면은 여러분 맨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염불도 음악에 속합니다. 그죠? 왜냐? 반야신경 할 때요. 항상 우리는 첫 부분에 마하, 미라 올라갑니다. 이 음악에 피아노로 다 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서울대학교 학생이 반야신경, 촌수경에 나오는 음악들 선율을 분석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논문까지 나왔는데 반야신경 스님께서 염을 하시는 거 그 음악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크게요. 불교 의식 음악과 불교 의식 이해 음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성립되었는가, 성립 시기, 그리고 어떤 음악적 양식으로 했는가, 전통적인 선율 어떤 양식을 사용했는가, 뭐 전통적인 박자를 사용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통 불교 음악과 현대 불교 음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세 번째는요, 사용 목적,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요 법회라는 법회 의식에서 사용하느냐, 그러면 그 의식에 따르는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 불교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린이 청소년들에 맞게 만드는 음악이 있고, 그리고 포교라는 거 뭐예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불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할 때 있고, 그 수행령, 우리가 이렇게 조계종에 대표적인 수행법이 가나선이라고 해요. 가나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상수 수행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하기 전에 집중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음악을 사용하죠. 그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무대용으로 만듭니다. 그 이제 무대라는 것은 뭐 국립극장이라든가 또는 저기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무대에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사. 특히 이제 우리는 연극 행사가 많죠. 그때 사용하는 불교 음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다음에는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불교 음악은 언제, 어디에서 탄생했을까요? 불교 음악. 제가 불교 음악은요. 물론 불교 부처님께서 깨달음 가운데 도시에 불교가 탄생했고,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그 바라문교의 환경 안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 당시에 인도의 종교가 바라문교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음악도 당연히 바라문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라문교에서는 소리에는 신이 살고 있다. 그리고 소리는 우주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의식에서 굉장히 음악을 많이 사용을 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불교 음악도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어느 날 부처님의 어느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물었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해서 다른 분들에게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베다 음악에, 그 선율에다가 얹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암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오케이, 좋다고 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부처님이 계셨을 당시에 불교 음악은 그런 베다 음악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 베다 음악은 지금 들을 수가 있대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냐고요? 인도예요. 힌두교 의식 속에 있는데, 특히 바라나시 쪽에 가게 되면 이 베다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 부처님 당시에 음악과 그 불교 관계를 갖다가 알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왜냐면 음악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알수 없는데, 그러나 경전을 통해서, 경전에 참 많은 음악적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두 가지 제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화함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장화함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삼위에 드셨는데 반차익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현악기 연주를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참 좋구나 반차이가 너는 능히 청정한 소리로서 유리에 화하여 열애를 칭송한다. 현악기와 너의 소리 길지도 아니하고 짧지도 아니하며 비와 애안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너 같아는 현악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 욕박을 설법하고 범행을 설법하고 사문을 설법하고 열반을 설법한다. 부처님께서 반차익의 그 현악기 연주 소리를 듣고 설법이라고 말씀하셨다니 열반을 설법한다고 하셨다니 굉장히 큰 칭찬이시죠. 아마 부처님은 음악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법원 주림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제자들이 기악이라고 하는 음악을요 이렇게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 기악을 공양한 공덕으로 백겁 중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이거 천상과 인중에 특히 쾌락을 받아서 백겁을 지나서 후벽지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거 다 이 소리는 다 묘성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근데 이건 조금 경전에 나와 있는 것 중이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내용을 제가 기억해요. 부처님께서요, 이렇게 삼매 들으셔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삼촌 중에 있는 선의 건달바 신이라고 있었었는데요. 그 선의 건달바 신이 자기가 굉장히 연주를 잘한다고. 그 당시에 뭐 공우라던가 어떤 현악기였던 것 같아요. 또 금. 보통 경전에서 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현악기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금을 그렇게 다는데 내가 이 세상 제일이다고 굉장히 자만심에 가득 차려서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쭉 보고 있던 부처님께서 공우를 하나 가지고 그 선해양을 만나러 오죠. 그래서 경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해왕하고요.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먼저요, 부처님께서 그 선해왕하고 같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건달바 신으로 부처님도 변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건달바 신으로서 경쟁을 하시는 거죠. 연주 경쟁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한번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이게 가야금이 있죠. 공우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공우도 현악기인데요. 가야금이라는 한 악기를 들고 부처님께서 처음에요. 가야금 줄을 갖다가 잘라버리십니다. 첫 번째 줄을 자르고요. 그리고 선양하고 같이 연주를 합니다. 한 줄을 빼놓고 나머지 줄 가지고 연주 경쟁을 하십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그랬더니 선회왕도 자기 가야금이라고 칩시다. 가야금을 줄을 하나를 자르고 연주를 하죠. 똑같았어요. 부처님이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릅니다. 두 번째도 잘랐어요. 나머지 줄, 열두 줄인데 지금 열 줄로 하시는 거죠. 차례차례로 하나하나씩 잘라가면서 연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마지막에요. 전체 줄이 다 잘라요.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다 자르니까 이제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연주할 수가 없죠, 그죠? 연주할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허공에다 대고 연주를 하신 거예요. 가야금이 있지만 가야금줄을 타지 않고 없는 가야금줄에서 쫙 연주를 하시죠. 그 소리가 줄이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래요. 어떻게 그 다음 선회 건달 받으신 선회형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만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선회왕때가 자만을 시키고 교화를 시켜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니까 직접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직접 연주를 하셔가지고서도 교화를 시키신 내용이죠. 굉장히 음악적인 내용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경전에 나타난 내용이고요. 네, 나머지 다음에는요 제가 비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비파 얘기를 할 거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불교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왜 그랬냐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산사로 가고 산사에 가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누이고 싶잖아요. 고단한 그 마음을 누이고 싶을 때 산사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만나는 게 문이 무슨 문이죠? 네, 다 기초과정 끊으셨군요. 일주문이죠. 자, 그럼 일주문에서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합장을 합니다. 그죠? 일주문에서 한 마음으로 합장을 해가지고 자 올라갑니다. 자 뚜벅뚜벅 한 발 한 걸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만나는 문이 사천왕문이죠. 사천왕문. 부처님도 불법 수호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동서남북 사방에 천왕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악기 하나 보이시죠? 무슨 악기요? 보셨어요?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비파인지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그럼 이미 비파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 힌트 보고 아셨어요? 예. 네. 저는 사찰 안은 완전히 그, 뭐죠? 음악에 보고 무슨 관현악단이 생각나고요. 그래요. 들어가면 너무나 악기들이 많아가지고 귀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악기들이 사찰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구석구석 곳곳이요. 법당 아니면 안, 밖이면 밖에. 그죠? 지금도 풍경소리, 그죠? 음악이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비파. 그래서 오늘 비파 이야기 조금 할게요. 비파는요, 이건 지금 쌍계사. 비파는 동쪽의 지국천왕이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비파죠. 이 천왕님은 조금 인자하신 모습으로 있는데 원래 천왕은 무섭죠?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어요. 눈 부리부리 하시고 뭐. 근데 인자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귀여운 비파를 가지고 있네요. 이게 보세요. 근데 비파가 이렇게 좀 잘 봐놓으세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보면은 이게 꺾어져 있어요. 꺾어져 있고 이거 개도 있고요. 근데 이 비파가요. 비파는 사실 서역의 악기입니다. 왜 처음에 우리가 그 사찰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악기가 비파일까? 왜 우리는 우리 불교에서는요 비파라는 악기를 진짜 많이 도상에서 아니면 불화에서, 이게 도상이라는 건 불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표현을 할까 궁금해서요. 왜 하필 비파일까? 악기가 그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왜 비파일까? 보니까는 비파가요 서역에서 왔어요. 불교 어디서 왔어요? 인도, 저기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실크로드 따라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비파인데,
죄송합니다. 예. 비파인데. 그래서 이 비파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왔는데요. 그 비파에 대한 얘기는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보면 실크로드 타고 하늘의 소리도 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비파에 잠깐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비파는 서역악기입니다. 아주 그 비단길 따라서 들어왔고요. 그 비단길 따라서 들어왔다라는 것 같은가 온 것은요. 도낭이라든가 그쪽에 도낭이라든가 키젤이라든가 베제리크 이런 벽화에 보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파가 그쪽에 악기의 연주가 되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면 그 비파는요. 보통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천인 하늘을 날아다니는 특히 비천, 천인이 연주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질에 있는 효과의 석굴의 키질, 제8호 석굴에 있는 날아다니는 천이 든 비파예요. 다음에는요, 또 거기 이제 도낭에 아미타 종토변에서 했는데 아주 희한 비파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실크로드 타고 하늘로 소리로 오다 중간쯤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낭 제112굴에는 아미타 종토변의 무학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이거는 이 자료, 그 영상 자료에서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도남비역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위 입부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연주하는 장면만 제가 모아놨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게 되시면은 이게 난간 뒤로요, 세 명의 악사들의 좌우측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요즘 비파를 들고 비파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손이 어떻게 되었냐면 뒤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반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그 당시에 기예에 가까운 비파 연주이면서 무용이었습니다. 당시에요. 이런 것들이 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가 되었죠. 악기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원래 요 부분 오른쪽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그죠? 오른쪽 요 끝에 있는 게 사실은 비파입니다. 비파예요. 비파인데 비파 연주도 있지만 비파 춤도 있어서 그만큼 비파가 굉장히 불교 도상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 비파가 많이 불교 음악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비파 우선 하나요 얘기면 아까 사천왕상에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도난 키즈 시크로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장면들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그러면 진짜 비파 음악은 어떤 건가? 한국에서 비파 음악을 들어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중국에서 연주자가 왔다거나 일본에서 왔다거나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잠시만요.
멈추고 싶은데 멈추고 싶은데. 네. 연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저 악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뭐 연주에 가셔서 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선 사실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는요, 조선시대 중기? 말기까지만 해도, 말기, 그쵸, 중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궁중에, 그러니까 궁중의 악사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만 될 악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굉장히 불교하고 친한 악기였는데 왜 사라졌을까요? 어느 학생을 보니까 음악학자가요, 이 악기 때문에 사라졌다. 가야금이고요. 이거는 가야금하고 다른 악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검은 거예요. 검은 거거든요. 이게 개가 있어가지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비파도 보면은 개가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는 또 특히 많은 개가 있어요. 검은고도 이 개가 있어가지고 그 개 위에다가 줄을 올려놓고 이걸 밀어서 움직이거든요. 연주할 때요 술대라고 하는 이게 막대기인데요, 이게 이제 연주 도구예요. 십자하고 장지에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걸 잡고서 이러한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검은 거를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약간 비스듬히 연주를 해요. 검은 거는 가야금은 무릎 위에다 놓고 하지만 검은 거는 약간 비스듬히 연주하는데 이걸 갖다가 밀고 당겨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비파라는 이름은 이거 밀 때 이 소리 비 당기는 파,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비파가 유래됐다 그래요. 이게 비파인데 지금 그래서 왜 했겠냐? 이 검은 곡도 똑같이 밀고 당기면서 연주를 해요. 그 사실 구조도 보게 되면 개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는 연주법이라든가 하는 뭐 어떤 음색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갔다가 비파가 밀려가지고 검은 곡에 밀려가지고 비파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학설도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비파가요 사천왕문에 가 있는 비파를 보게 되면. 비파가 안 되겠다. 예, 비파가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이거 볼까요? 이건 악학계범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악학계범에서 우리가 비파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향비파고 하나는 당비파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지금 향비파인데요. 향비파는요, 목이 고다요. 반듯해요.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경비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보게 되면 이게 주화라 그래갖고 이게 조유라는 줄인데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다라는 것은 다섯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쪽 위에서는 오현비파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악학기법에 나타난 당비파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목인데요. 이 목 부분에서 이 부분인데 여기요.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서 굽을 꼭자, 곡경비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주와 조율을 하는데 이게 네 개로, 네 개가 있다는 것은 네 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현비파. 그래서 당비파는 곡경비파, 목이 굽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현비파. 네 줄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작아서 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하찌라고 하는데요. 발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것을 가지고 조금 비슷한 걸 가지고 향비파는 아까 이 술대 검은 거하고 똑같은 이 술대로 연주를 하는데 당비파는 이 술대가 아닌 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발이라고 하는 나무 막대 나무 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요게 비슷할 텐데 이게 이제 검은 거에 제가 판을 갖다가 떨어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요런 판을 가지고 쥐고서 연주를 합니다. 당비파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끈이 있어가지고요.
등으로서 이렇게 짊어지면서 기타처럼 이렇게 딱 짊어지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요, 신라 시대에 차두껑이요, 삼국유사에 나와요. 차두껑이 신라 문무왕의 아우였었어요. 근데 그 차두껑이 이제 형이 왕이니까 좀 이제 정사에 좀 참여 좀 해라. 그랬는데 조금 그렇다고 한다면 막 고사를 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민정을 한번 살펴보고 참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민정을 살피러 나가는데 그때 뭘 하냐면 승려의 복장을 하고 스님의 복장을 하고 비파라는 악기를 들고 나갔다. 얘기 많이 들으시죠? 들으셨죠?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비파. 그때 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휴대하기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끈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가조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가조, 가조는 뭘까요? 거짓가짜에다가 아마 손톱조자인데 아까 비파 연주 들으실 때 굉장히 현란하게 이제 손에다 뭔가를 끼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인조 손톱이라고 제가 그냥 붙일까요? 왜? 그냥 손으로 하게 되게 되면 저도 가야금 그냥 손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막 물집 생기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비파는 더 현란하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손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인조 손톱을 끼고 이 세 손가락 대부분 이 세 손가락이 다 아까 보니까 엄지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네?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 법당 안에도 비파가 숨어져 있어요. 아시죠? 이제 배웠으니까 아직은 저기 제가 보니까 저기 목각탱, 목불탱에도 있고요. 여기 만다라, 통일 만다라에도 비파가 있습니다. 아마 눈 밝으신 분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법당 안이라 어디나 가나 음악으로 가지면 진동을 해요. 그걸 몰랐을 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에서 왔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실크로드에서 진짜 왔다. 실크로드 뭐예요? 사막이죠. 사막에 뭐 타고 옵니까? 대부분 낙타 타고 오죠. 자, 요거는 일본의 정창호이라는 절에 이게 절이라기보다는 창고인데요. 그 국보급 보물들이 들어가 있는 창고입니다. 그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배우셨죠. 향비파, 당비파 할 때 다섯 줄은 향비파고 고든 것은 직경비파, 오현비파, 향비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섯 줄이 있어요. 다섯 개 주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줄이 있죠. 그 안에 요 앞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뭐예요? 비파를 타는 연주가가 어디에 올라앉아 있어요? 낙타예요. 역시 비파는 서역에서 낙타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일본에서도 비파를 연주하는 분들 사실 제가 아는 스님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비파 연주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프로 연주가가 연주하는 거 보셨을 때는 아마 비파를 세워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학계통 궁정에서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음악을 연주할 때는 누워서 요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여기에 뭔가를 지웠죠. 아까는 그냥 가조 인조 수도가 끼고 있는데 이거 보게 되게 되면 뭔가 일본에서는 조금 아까 모습이 달라요. 당비파의 모습은 실패처럼 이렇게 패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요런 펜 모양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달라요. 어떤 모양이냐면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비파가 또 굉장히 다양하고요. 연주 방법도 또 다양하고요. 그리고 종류도 한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 일본 스님들은요, 대부분이 그 평소에는 속복을 입고 다니신다는 거 아시죠? 이게 신부님처럼. 그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스님이세요. 일본의 스님이신데 그 큰 불교 의식을 대비해서 그 법당 안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비파 연습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비파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파법사도 맹인 비파법사. 누니몬 스님이 연주하는 비파법사 굉장히 유명했죠.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은 스님 법사님은 어떤 내용을 했겠어요? 당연히 경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비파음, 비파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들려주셨겠죠. 굉장히 그 일본의 비파 승려고 비파 법사 이런 게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요 앞에 그 아까 그 의식용 불교 음악 할 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음악 이렇게 들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악기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악기 소리는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악기를 조금 가져왔거든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소개하는 악기들은요, 여러분이 저기 법당이라든가 탱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탱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찰 안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악기들이에요. 근데 늘 아시는 거 빼놓고 잘 모르시는 것들만 가져올게요. 이 악기는 제가 피리 종류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앞으로 불고요. 하나는 옆으로 부는 겁니다. 이거는 소금이라는 악기예요. 신라 사면 삼죽에 하게 되면 가야금, 거문고, 비파,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해갖고 삼죽이거든요. 대금은 굉장히 크죠. 대금은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중금이나 소금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소금에 해당돼요. 옆으로 보게 되는 거 보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보통 이거는 이제 제가 단소를 가져왔는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옆으로 보는 걸 횡적이라고도 하고요. 단소는 필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경기도, 서울 경기도, 전라도 이쪽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냐? 부산, 마산, 울산, 포항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가게 되면 불교 의식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하는 거. 그리고 감로탱화. 감로탱화는 영가단에 뒤에 설치되는 게, 영가단에 설치되는 게 감로탱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의식 장면이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보게 되면 이게 한 여섯, 일곱 명씩 이렇게 쭉 늘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요. 광세라는 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같으세요? 꽹가리. 꽹가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내볼게요. 범종소리하고 비슷한 소리 났죠? 그죠? 범종소리하고 맞춰서 해볼게요. 이런 악기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스님께서 들으신 게 목탁이지만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가 모든 의식을 할 때 목탁을 사용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세부치로 되는 악기들을 다 사용했어요. 그 목탁을 사용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악기냐, 이거는 제가 그냥 무슨 종지처럼 생겼죠. 종지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오체투지를 늘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스님들은 놓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자루를 만들죠. 잡고서 이제 소리를 치는 건데 그냥 제가 그냥 놔두고 하게 보겠습니다. 드세요. 자, 뒤에 분들 안 보실까 봐서 이런 의식 악기들은 의식 음악의 불교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휴대용이에요. 저희도 이런 소리로 사실은 불교 의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목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다른 소리도 있어요. 채가 어떤 채를 사용하는지 알아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건 조금 나무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종교의식에 세부치로 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 세라는 것이 예전부터 신성함이라는 그런 뜻이 상징적으로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쇠로 된 악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의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BTN을 보니까 저녁 예불 시간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저녁 예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찰은 범어사. 얼마 전 좀 화제도 있었었죠. 저도 사천 왕사 그 비파 사진이 있는데 안타까웠어요. 그 범어사에서 저녁 예불을 봤더니 그때는 뭘 사용하시냐. 경자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경자. 모양은요. 이게 손잡이고요. 이게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목탁 대신에 그 경자를 이제 많이 들으시더라고.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 물어보신 적 있어요. 어느 스님께서 사찰에서 목탁 말고 다른 악기로 의식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악기가 좋겠느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감로탱어나 이런 조선 중기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탱화 속에 나타난 의식, 법구도를 이렇게 보니까는 경자, 경쇠, 광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목탁은 잘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그 말을 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때부터 BTN을 보니까는 다들 저녁 예불에 이 경자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쌍계사도 그랬고, 보모사도 그렇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리고 이런 태평선은 아시죠? 이런 악기를 또 많이 보여요.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 재밌는 거는 사물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될까요? 네. 사물 중에 목어회가 있죠. 나무 목자에 고기 어자를 쓰는 거. 네. 제가 조금 이거는요 사실은 글쎄요 고기 모양. 우리나라의 목어는요 고기 모양에 나무통을 갖다가 만들고 그 속을 파내요. 파내가지고 그 안에서 한 3, 40cm 되는 두 개의 악기를 가지고 15분 정도 연주를 하죠. 그래서 많이 보셨죠. 됐네요. 일본에 교토 옆에 우지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시가 있어요. 우지시라고 하는 그게 만복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하고 궁금해하는 게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일본에 가면 대부분 범정원이 있는데 거기는 사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었는데 이게 그 거기에 있는 목어예요. 목어를 갖다가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의 목어는요 이게 뒷부분이거든요. 뭐, 스님 어떠세요? 뒤에 뭐 파진 거 안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목어는 아까 파냈잖아요. 그 안에서 하는데 일본의 목어는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 옆에요 이런 채로 얼마나 많이 떨었든지 여기 비늘이 거의 벗겨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일본의 목어는 우리하고 연주하는 게 달라요. 거의 이제 신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여의주가 있잖아요. 또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요. 여의주가 번뇌덩어리. 이 번뇌덩어리인데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번뇌덩어리인데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나와야 되는데 자꾸 채찍질을 해주는 거죠. 빨리 깨침을 얻어서 빨리빨리 그 번뇌에서 놓고 번뇌에서 번뇌를 끊으라고. 그쵸? 그래서 이제 자꾸 채찍질을 해주는 거죠. 저도 누가 채찍질을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이게 걸려가지고요. 욕심도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나머지 것이 있는데 못 듣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